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제 인생 보이시죠? 제가 이 손으로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의 손이라도 더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 붕괴 담은 손을 망정 잡으시면서 참 경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인생 좀 치려달라, 이렇게 어려움을 서름에 북받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드리고 또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더 짜증나고 고통을 드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근본부터 아저씨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 박근혜,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계단 있어, 우리 계단 있어. 이번 4월 11일 여러분께서 주시는 한 표 한 표를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기준골로 만들겠습니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진주의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물론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고 또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 걱정, 보육 걱정, 노후 걱정, 집 걱정 이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을 질 그런 책임자까지 선정해 놨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100일 안에 이것을 법으로 발의를 해서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서 잘 보이지 않으시지요? 지금 보면 온통 야당은 사찰에 대한 폭로, 비방, 흑색선전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이런 정책들이나 공약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연일 사찰 폭로전을 벌리고 있고 또 저와 우리 새누리당 후보의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런 민생 법안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 야당은 사찰 청문회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시작을 했던 STA라든가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폐지하고 중단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저희 새누리당과 국회가 시작되면 이념투쟁과 정치투쟁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야당과 우리 진주시민 여러분 어느 쪽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야당이 저희 새누리당을 2대1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당들이 어떤 야당입니까? 한 야당은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 미군 철수하겠다. 또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과 손을 잡은 또 다른 야당은 자신들이 국익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FTA, 제주해군기지를 다수당이 되면 전부 다 폐기를 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를 위해서라면 국익도 서슴지 않고 져버리는 이런 거대한 두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 국회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민생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연일 이념투쟁, 정치투쟁 이거 걸리다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누가 언제 챙기겠습니까 여러분?